발음으론 아프터눈 티의 원조, 영국의 아프터눈 티 10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영국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아프터눈 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영국에서는 아프터눈 티를 호텔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몇몇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드레스 코드는 보통 스마트 캐주얼로 많이 입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런던의 아프터눈 티 10군데를 분위기가 좋은 아프터눈 티, 재밌는 아프터눈 티, 뷰가 좋은 아프터눈 티, 맛있고 예쁜 아프터눈 티, 가성비 값 아프터눈 티로 한번 나눠봤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10군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따로 추천할 곳이 있다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모든 정보들은 2023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정보니까요. 추후 메뉴 변경이나 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분위기가 좋은 아프터눈티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아프터눈티의 명실상부, 바로 리츠 호텔입니다. 그린파크 스테이션 주변에 위치한 이곳은 5성급 호텔 안에 있는 아프터눈 티예요. 화려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곳은 18가지의 종류의 티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넥타이나 자켓을 항상 걸쳐야 되고요. 혹시 없다면 이곳에서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런던 리츠 호텔의 아프터눈 티가 뭔가 영국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아프터눈 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네가 왔을 때랑 친구가 왔을 때 항상 여기를 갔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11시 30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아프터눈 티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에요. 성인 기준 1인 아프터눈 티는 70파운드고요. 예약은 한참 전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기다리는 곳이 포토존이라 할 만큼 정말 예뻐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영국의 대표 티 브랜드 포트넘 앤 메이슨에 위치한 티 살론인데요. 포트넘 앤 메이슨의 대표 컬러, 민트색 컬러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이곳은요. 영국의 티 브랜드 대표답게 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페셜한 티를 맛볼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맛이 그닥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티를 다 드시고 다른 층에 있는 식기들이나 식료품들도 구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구경을 다 하시고 가시길 바라요. 티 같은 경우에는 로얄 블렌드와 블랙 티 위드 피치티를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라이브 연주가 입구에만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성인 기준 1인당 75파운드고요. 예약은 미리 홈페이지에서 필수적으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카딜리 서커스 스테이션 근처에 위치한 호텔 카페 로얄에 있는 티 살론입니다. 궁전을 연상케 하는 이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아프터눈 티를 먹을 수 있는데요.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며 샌드위치 먼저 먹은 다음 디저트를 주는데 정말 맛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군데보다는 조금 작아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티를 마실 수 있어요. 트레디셔널 아프터눈 티는 성인 기준 1인당 70파운드고요. 여기는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2시에서 5시 반까지만 운영을 해요. 다음으로는 재밌는 아프터눈 티인데요. 이곳은 사우스 켄싱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사이언스 뮤지엄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아프터눈 티예요. 제가 가본 아프터눈 티 중에 가장 재밌었던 아프터눈 티거든요. 실험을 하듯이 아프터눈 티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과학이 주제라 행성 모양의 디저트부터 공룡을 발굴하듯이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이언스 아프터눈 티는 성인 기준 1인당 49.5파운드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2시에서 6시 30분까지, 토요일에서 일요일은 12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롯데타워와 비슷하게 생긴 더 샤드 안에 있는 아쿠아샤드의 피터팬 아프터눈 티입니다. 피터팬을 주제로 한 아프터눈 티로 보석함에서 스콘이 나오기도 하고요. 피터팬 배 위에 아프터눈 티의 음식들이 나옵니다. 작은 디테일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지만 디저트들이 저한테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여기는 특히 제가 두 명이서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두 명이서 가면 창가 자리에 자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타워브릿지를 보면서 아프터눈 티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피터팬 아프터눈 티는 성인 기준 1인당 52파운드예요. 다음으로는 뷰가 좋은 아프터눈 티를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 이곳은 더 라이브러리 카운티 홀입니다. 이곳은 웨스터민스터에 위치해 있고 20세기 도서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프터눈 티예요. 주제가 빅벤이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곳은 세 자리 전용 자리고요. 보통 두 명이서 가거나 세 명이서 가야지 이렇게 빅벤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주더라고요. 여기는 특히 일몰 시간에 가야 예쁘고 시그니처 티가 맛있어요. 빅벤이 주제라 그런지 모든 디저트들이 다 빅벤이랑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웠어요. 시그니처 아프터눈 티는 성인 기준 1인당 55파운드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곳은 피터팬 아프터눈 티와 마찬가지로 더 샤드에 위치한 다른 레스토랑 팅에 있는 아프터눈 티인데요. 타워브릿지 뷰를 볼 수 있고 연기를 뿜뿜
내뿜는 그런 아프터눈 티인데요. 35층에서 런던을 구경할 수 있고 라이브 연주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웰컴 티로 지금은 더 샤드 모양에서 연기가 뿜뿜 나는 그런 아프터눈 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음식도 나쁘지 않았고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퓨전 티도 맛볼 수 있더라고요. 아프터눈 티는 성인 기준 1인당 69파운드입니다. 다음으로는 맛있고 예쁜 아프터눈 티예요. 여덟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프터눈 티인데요. 런던에서 제일 맛있는 아프터눈 티가 어디야? 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스케치라는 곳의 아프터눈 티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예전에 핑크 색깔 인테리어가 좀 더 예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오렌지 계열로 바뀌었지만 맛은 그대로 정말 맛있습니다. 캐비어부터 시작해서 트러플이 들어간 음식까지 있고요. 맛있는 거 더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꼭 더 달라고 하시길 바라요. 저의 개인적인 맛으로는 트러플빵 진짜 맛있었습니다. 라이브 연주가 너무 좋고 음식을 정말 끊임없이 갖다 줘서 남는 건 포장해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는 사실 계란 모양의 화장실이거든요. 꼭 가서 계란 모양의 화장실을 구경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기는 성인 기준 1인당 75파운드고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코벤트 가든에 위치한 피터샴 아프터눈 티예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부 인테리어나 식기들이 정말 독특하고요. 각 아프터눈 티에 나오는 꽃들이 너무 예쁘고 슬로우 푸드를 기반으로 한 음식들이 전부 다 맛있었어요. 아프터눈 티는 성인 기준 1인당 55파운드고요.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1시에서 3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이곳은 와인 셀러도 있어서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으며 여기서 꽃꽂이 수업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가성비 갑 아프터눈 티인데요.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죠. 이곳은 노팅힐과 사우스 켄싱턴 사이에 위치한 런던 최고의 가성비 갑 칸델라입니다. 화려한 분위기는 없지만 영국 전통의 티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영국의 빈티지 식기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가 있고 여기는 전부 다 여기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음식들이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곳 중에 제일 저렴한데요. 성인 기준 1인당 23.95파운드고요.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2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예약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이렇게 런던 아프터눈 티 10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런던에 오신다면 혹은 런던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곳을 한번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아프터눈 티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